안녕하세요. 품어서프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이제 명제의 부정에 관한 이야기다.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이에요. 그쵸? 명제의 부정. 부정은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수학 기호로는요, 어떤 명제 P, Q, R이 있다. 근데 명제 P가 있는데 P를 부정하고 싶어. P가 아니다. 그쵸? P가 아니다는요, 지렁이. Not. 이건 not이야. Not P. 뭐라고요? P인데 P가 아니다. Not P. 이게 수학 기호로 Not이라는 부정의 기호다. 알겠어요? 명제선 부정 기호야. 그래서 명제 P가 만약에 V쌤은 뚱뚱하다야. V쌤은 뚱뚱하다. 근데 V쌤은 뚱뚱하지 않다 하려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역시 Not P.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의 부정은요, Not만 붙여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끝나면 사실은요, 강의할 거리가 없죠. 그렇죠? 강의할 거리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사실은 이 부정에 대해서 좀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 좀 체크해 보도록 하자. 자, 앞으로요. P이고 Q다. 이거는요, AND 기호입니다. AND 기호, 논리 기호, AND. 이거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걸 부정해주면 Not P, 이거는요, OR로 바뀌어요. 그렇죠? Not Q, 그렇죠? 자, AND는 뭐, 이건 AND고, 이거는 OR. AND, OR. AND는 뭘 바뀐다? OR로 바뀐다.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P, OR, Q를 부정합니다. 부정 어떻게 되냐면요. 예. Not P, AND, Not Q. 이렇게. 그죠? 자, AND는 OR로, OR는 AND로 바뀐다. 그쵸?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집합에서 뭐랑 관련이 있어? 이건 집합에서의 드모르건의 법칙 다 배웠던 거야. 그쵸? 이게 사실은 CF에서요. 드모르건의 법칙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쵸? 똑같은 이야기야. 한번 써볼까? 이거를 집합, 진리집합 관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P, 교집합 Q에 낫이니까 여집합이지. 그치? 그래요? 한번 써볼게. 집합들은 어떻게 해요? 집합 P, 교집합 집합 Q, 이거의 여집합. 이게 명제에서는 말로 하면은요, P, AND, Q에 not 부정한 것. 이것은요, 여집합 드물건의 법칙, P여, 합집합 Q여, 이게 드물건의 법칙이었었잖아요. 그쵸? 따라 이렇게 뭐야, 다시 명제를 바꿔봐. Not P, O와 not Q. 알겠어요? Not P와 not Q. 그러니까, 명제도 마찬가지로 드물건의 법칙에 따라서, AND는 O와로, O와는 뭐로 바뀐다? AND로 바뀐다. 첫 번째 내용이었어. 그쵸? 자, 두 번째요. 이거는 그냥 상식인데, 낱낱피요. 낱낱피. 부정의 부정, 긍정이죠. P가 되죠. 그쵸? 부위셈이 뚱뚱하지 않은 게 아니다. 뚱뚱하다죠. 그쵸? 됐습니까? 됐어요. 낱낱피는 P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등호 관계죠? 등호 관계. 만약에, 이런 등호가 있어서, 그쵸? 부동을. 이거를 부정합니다. 부정해주면 어때? 부정해주면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등호는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써줄까? X가 만약에 A보단 크거나 같대요. 그쵸? 그걸 부정하면요, X는 A보단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알겠냐? 왜 그러냐면 여기 있던 not이요, 집합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합적으로는요, 예, 여집합의 의미가 있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의 부정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A보다 작다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써요? 부정. 그렇구만. 당연히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빠져있다면요, 부정하면 등호가 붙겠죠. 그쵸? 됐어요. 다음에 어떤 등호 관계는요, 이건 뭐, 이건 간단하죠? X는 B다 라고 할 때요, 부정하면 X는 뭐다? X는 B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쵸? 여기까지 별 무리가 없죠. 요거 관련된 거 하나만 선생님이 높아하시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예. 중간고사 때건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A, X, B요. 이거를 부정하래요. 그렇죠? 이걸 부정하래요. 그렇지? 이걸 부정하라 했더니 시험 문제예요. 부정해라. 어떻게 할까요? 부정하면. 부정했더니 갑자기 이런 짓거리 시도합니다. 그렇죠? 그나마 귀여운 학생이 알겠냐? 이걸 부정을 했더니 이거 등호는 빠진데 부호는 반대로 되고 등호 들어가 귀여운 학생이 알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숫자로만 바꿔볼게. 이렇게 한 거야. 1하고요 2인데 얘는 어떻게 이걸 부정이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부정한 거죠. 그렇죠? X는요 1보단 작고요 2보단 커나 같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의할 사항이다.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요놈은요 요놈은 사실은 하나의 식이 아니라 두 개의 식이 짬뽕 된 거 알겠냐?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데요 그죠? 요것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런 식이잖아 그쵸? 따라서 이건 하나의 명제가 아니야 알겠냐? 얘는 사실은 이거죠 나타기 전에 안에 게 이거야 X라고 하는 놈은요 A보다는 크고요 AND 그리고 X라고 하는 놈은요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를 한꺼번에 써준 게 요식이라고 알겠냐? 이해 갔어요? 이걸 한꺼번에 쓴 게 요식이야 따라서요 얘를 부정해야 돼요 이것만 부동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부정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X가요 A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어떻게 돼요? X는요 B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 잘한 거야 알겠냐? 부정하여 근데 오하죠 그쵸? 소리 봐 X가 A보단 작거나 같거나 또는요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해 갔어? 연습 물론 이제 뭐 논리적으로는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요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두 개의 명제가 엔드로 이어진 거니까 부정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대로 이렇게 부정하는 게 제대로 부정한 거고 알겠냐? 알겠어? 그림으로 얘기하면 다음 것 같아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뭐야 일단 원래 있던 놈이 이거잖아요 A보다는 크고요 B보단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 이거 그쵸? 이거잖아 얘를 부정하래요 얘를 부정하면 당연히 그림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빵꾸뻥 얘는 빵꾸뻥에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얘는 빵꾸 얘는 있으니까 얘는 빵꾸뻥에서 이렇게 알겠어요? 요 빨간색 부분이 부정한 부분이죠 그쵸? 그래요? 왜요? 부정은 집합에서는요 여집합과 같아서 이거지 따라서요 X는 A보단 작거나 같거나 그리고 또는요 이거거나 또는 X는 B보다 크거나 이렇게 부정이 된단다 알겠어요? 그림하고 부정 익혀두시고 됐습니까? 이해 갔죠? 이런 거 한꺼번에 부정하면 안 돼 어? 원래 이런 명제 두 개가 짬뽕 된 거다 짬뽕 쪼개놓고 다시 부정한다 그쵸?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부정할 때는요 이런 것도 부정할 때 벤다이어그램 같은 것들 우리 많이 썼잖아 수직선상에서요 부등호 문제는 수직선상에서 변수 하나짜리는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변수짜리가 두 개가 되면은요 좌표 평면상에서 눈으로 보고 해결하는 게 되게 편안하고 알겠어요? 하나짜리 여기까지 1달러 자 마지막 이제 모든 어떤의 부정입니다 그쵸? 모든 어떤 자 모든을 부정해주면은요 이거는요 네. 어떤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 그쵸? 또는 어떤을 부정하면은 말이다 이게 뭡니까? 예. 모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이것도 설명해볼게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AND OR가 부정하면요 OR AND로 바뀌는 것처럼 모든이나 어떤이란 단어 자체도 어떻게 부정하면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다 이걸 부정하고 싶어 알겠냐?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다를 부정하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아니다 라고 하면 틀려 알겠어요? 틀려 왜? 모든이란 용어는요 수학 용어거든 걔도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해요? 모든 어떤 그래요? 수학 용어야 따라서 바뀌어야 어떻게 바뀌어요?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다를 부정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유인 짓은 다음 같아요 자 모든 사람이 눈이 두 개예요. 그걸 참이라고 하자. 참이 명제라고 합시다.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눈이 두 개다를 부정하는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두 개가 아닐 필요는 없는 거야. 자, 모든 사람이 눈이 두 개예요. 근데 내가 그걸 부정하고 싶어. 그걸 수학에서 나중에 발레, 반대된 예라고 해야겠냐? 그러니까 눈이 두 개,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다가 참이 명제라고 하자. 그래요? 근데요. 그걸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눈 세 개 달린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한 명만. 눈 세 개짜리 사람이 나타나서 난 눈 세 개인데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눈이 두 개다라는 거는요 거짓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립한다를 부정했다는 건요 그걸 부정하고 싶어 이렇게 어떤 한 새끼만 적어도 한 놈만 그거를 만족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이 성립하는 건 깨지는 거지 그치? 이해 갔냐? 반대로 어떤도 마찬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모든을 부정합니다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뀐다 기억해 두세요 그쵸? 우리 한국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서요. 표현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만 표현을 끝낼게. 자, 아마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봐요. 자, 모든 사람이 눈이 두 개다라는 거 부정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두 개다가 이게, 모범 답안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적어도
적어도 한 사람은 눈이 두 개, 한 명은 눈이 두 개가 아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 어떤 사람이 눈이 두 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적어도 한 명은 눈이 두 개가 아니다. 그죠? 세 개거나 없거나 한 개거나 그건 지 마음이 알겠냐? 두 개만 아니면 돼. 누구? 한 명 이상만 알겠어요? 적어도 한 명이. 이해갔어요? 그 표현도 익혀두시고 따라서 부정 관련된 것들은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야? 결론만 부정하면 돼. 알겠냐?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은 나중에 명제 역이 대우할 때요. 역은 상관없는데 이와 대우해서 자주 쓰일 수밖에 없는 놈이고 부정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앞으로 명제는 뭐가 명제야? 주목해라. 명제는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이 명제잖아. 근데 만약에 참인 명제를 부정했어요. 그럼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니들이 제대로 부정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건요 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알겠어요? 거짓이죠. 거짓인 명제를 부정했습니다.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알겠냐? 알겠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틀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어. 마지막 막 문제 준 다음에 다음 주어진 명제에 부정이 거짓인 것은 뭐라고요? 다음 주어진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에 부정이 거짓인 걸 찾으래. 알겠냐? 그러면 상당히 괴롭다고. 왜? 주어진 명제들을 다 부정한 다음에 거짓 찾으라고 하니까요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 주어진 명제에 부정이 거짓인 걸 찾는 건요 반대로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낱낱이 배웠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나태주면 어떻게 해요? P는요 참이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들을 다 부정해서 거짓말인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명제들 중에서 참인 걸 찾으시면 되는 거지. 이해 갔지? 그래요? 이렇게 해서 부정을 활용한다. 부정에 관련된 부정 잘 쓸 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부정에 관련된 주의사항들 몇 가지 잘 체크하시고요. 부정 관련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